이제 오이를 손질할 차례인데요. 요 물에 한번 헹군 다음에 소금을 딱 손에다 쥐고 이렇게 비벼가면서 오이와 가시, 그다음에 가시 곁에 붙어있는 이물질까지 완벽하게 닦아주시면 껍질까지 완전하게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네, 준비를 해주세요. 앞뒤에 꼭지 부분을 자르는데요. 이렇게 임박하게 잘라주시고요. 반 갈라요. 이 오이 씨가 너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기껏 수분감을 저렇게 알맞게 줬는데 오이에서 나오는 수분감 때문에 초무침에 간이 씻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씨는 조금 벗겨주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있으면 오이를 이제 써는데요. 네. 오이와 황태가 크기가 비슷하기 때문에요. 훨씬 더 식감이 좋아요. 소리 너무 좋다. 오이 넣고 소금 1/2 큰술 정도, 네. 물엿 7큰술을 넣고. 물엿? 그럼 물이 너무 많이 생기지 않아요? 아니에요. 그다음에 요거는 2배 식초입니다. 2배 식초. 3큰술을 넣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버무리세요. 소금에만 살짝 절여져 있으면 네. 맛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염침, 당침, 초침을 같이 해주는 거예요. 자, 딱 30분 정도만 절임을 할게요. 네. 근데 말이죠, 선생님. 네. 설탕 말고 물엿을 쓰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설탕도 있습니다. 있는데. 예. 설탕보다는 물엿이요. 삼투압이 훨씬 더 잘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물엿을 넣게 되면 물기를 훨씬 더 빠르게 빠지게 하니까 오래 절임하지 않고 한 20분만 절여도 충분하게 새콤, 달콤, 간도 적절하게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진짜 무슨 과학 식은 것 같아요. 그렇죠. 자, 30분을 절였더니 오이가 이렇게 야들야들해졌어요. 그래서 요거 면보나 배보자기 있으시면 또 짜요. 짜세요. 근데 너무 비틀어 짜지 마시고요. 약간 조물조물하게 짜세요. 그래야 아주 아작아작아작 소리가 나요. 오독오독한 식감을 위해서 지금 마저 있는 수분도 다 빼주는 거예요. 그렇죠.